배우님은 이번 작품에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외모적인 아름다움과 반대되는 정말 극악무도한 빌런이잖아요. 그 간격을 사실 연기하시는 게 배우님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겠다 싶기는 하거든요. 뭐 다른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주변에서 말리셨을까봐 걱정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. 특히 회사에서 좀 진짜 말리긴 했었어요. 너무 무서워서요? 너무 훌륭한 감독님과 너무 재미있는 대본과 전정소라는 훌륭한 배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민이 될 정도로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좀 이런 싫어 여성분들이 많이 싫어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악역이기 때문에 원래 악역의 즐거움은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잖아요 실제로. 네, 약간 좀 욕의 이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악역을 하고 나서 욕을 먹어도 그게 전혀 부끄럽거나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는데. 지금 이 최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당당할 수 있을까? 좀 그런 생각도 들고. 아, 영화 속인데요, 뭐.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관객들로 하여금 좀 갈등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너무 나쁜 놈이고 너무 누가 복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냥 너무 멋있는데 어떡하지? 좀 이런 왜 저러지? 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스스로 좀 내적 갈등을 발견하는 자기를 보고 내가 이래도 되나?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육체적으로 되게 액션 장면 되게 고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네, 그렇죠. 근데 종서 씨가 사실은 훨씬 더 힘들었죠.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액션을 전종서 배우가 보여주면 그걸 또 다 받아내셔야 되니까. 네, 특히 이제 저랑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뭐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체구도 굉장히 가녀리고 그래서 이게 하면서 저도 뭐 힘든 건 있었지만 종서 씨가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근데 결과적으로 또 너무 그런 게 영화상으로는 하나도 티가 안 나죠. 정말 강해 맞아요.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최프로가 죽을까 봐 되게 걱정했어요 보면서. 네, 그 정도로 옥주와 최프로 액션 굉장히 좀 정말 박력 있다라는 생각 계속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.